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요즘 국민들 마음이 참 힘드시죠? 요즘 분위기에 꼭 필요한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 위한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명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그런 충격 그리고 당황스러운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재난재해라든가 정말 불행한 사고들 또는 이제 그것이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내 가족 또는 내 당사자의 문제일 때는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냐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에너지로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분리하고 그래서 일어난 일과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반응하는 나의 감정의 반응을 어떤 식으로 객관하고 분리하느냐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이제 요즘 보면 너무 시선이 외부로 많이 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많은 미디어, 매체. 옛날에는 이제 TV나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늘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이제 영상과 콘텐츠 그런 많은 글들과 뉴스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내 의식이나 감정이 늘 외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 지나치게 이입이 되다 보면 그 감정적 에너지가 마치 나의 감정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거기서 많이 힘들고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상태에 머물기가 쉽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나를 멈추고 거기서 나를 분리를 해서 내 마음 깊은 속에 내 마음에서 전달되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나의 의식을 집중하는 그런 과정을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고 특정한 호흡법을 취하는 것만이 명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불가나 아니면은 천주교 기독교에서도 각각 이제 묵상이라든지 기도 또는 참선 같은 형태로서 그렇게 명상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현대인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이 그렇게 좀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뭐 이런 ASMR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닥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푸른 자연광경이라든지 별이라든지 하나에 집중을 하되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반복되는 노출 속에서 그 자체를 의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자꾸 분리시켜서 일정한 상태에 머무르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하나의 명상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우리의 오장육부는 다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몸끼리만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뇌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의식과 내 몸은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리적이고 몸에 반응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거나 분노하거나 슬픈 감정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몸에 그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감정으로서만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이제 스트레스나 충격의 상태에 있게 되면은 자율신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활성도는 떨어져요. 항상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내가 뭔가 약간 텐션이 올라가고 집중해야 될 때는 교감신경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완을 하고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회복을 해야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외부에 많이 이제 자극이 노출되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꾸준히 이제 누적이 되면은
항상 이 밸런스가 깨져서 부교감신경이 억눌러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내 몸이 적절하게 이제 손상이라든지 지친 상태에서 회복이 될 찬스가 별로 없어지게 돼요. 이거를 그럼 다시 어떻게 균형을 회복시키느냐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은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텐션을 줄이고 이완이 된 상태에서 수면이 유도가 되고 깊이 잠들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지치더라도 충분히 이제 숙면을 취해주고 충분히 회복을 하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져서 일어난 사건이나 주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내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감정을 객관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반응으로 리액션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각성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숙면 자체를 취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습관이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보고 자꾸 시선이 이제 외부적인 것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냥 눕기만 한다고 해서 내 뇌파나 내 이 떠 있는 각성이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내 각성 상태, 내 의식 상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죠.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은 어떤 고도의 영적 수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내 의식과 내 생리적인 이 파동으로서의 뇌파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함으로써 내가 외부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완을 해야 될 때 이완을 하고 좀 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 내 내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해도 마음속까지 없나 봐요. 사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뭐 look inside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보고 소비하는 거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에 자기 안에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그런 영적 자아가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나 가이드를 느끼거나 듣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늘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요, 서치하고. 근데 정작에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낯선 경험이고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그 스스로가 그런 과정 그리고 자기를 직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크죠. 자, 오늘 강승환의 원포인트 명상 레슨을 받으실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과 같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윤영훈 PD라고 합니다. 요새 PD님, 네. 지금 마음속 네. 은밀한 궁인 뭔가요? 왜 애를 셋이나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지 왜 애들은 저의 뜻과 다르게 클 수밖에 없는지 알겠지만 실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애들 문제랑 저 문제랑 관계가 있으니까 네, 네. 받아들이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굳이 이걸 열심히 해서 애들 왜 내가 살리지? 저는 애가 하나인데 애를 셋을 키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지금 애들이 사실은 어리니까는 네. 그 정도죠. 이제 커서 이제 중학교 돌아가고 사춘기 겪으면은 뭐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주요. 군대 보내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뭐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자기 내면에 몰입하고 그냥 늘 수행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냥 삶이잖아요. 뭐 건사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몰입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지만
사실 가정을 꾸리고 특히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이제 가장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저도 부모로서 늘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에 누군가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기대대로 살아가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 그 너머의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건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나도 그거를 찾아야 되고 내 자식에게 주어진 삶도 사실은 내가 부모라고 하지만 그거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지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거를 계획을 짜고 내가 가이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대로 될 수도 없고요. 그 선생님 아까 객관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 사회적에서 이렇게 큰 일은 객관화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 문제는 객관화가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객관화 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내가 부모라고 하는 입장에 있으면 자식의 문제는 절대 객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객관화는 내가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식을 보는 걸 객관화하기는 거는 어렵지만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그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메타인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거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은 하나의 나의 도구이고 나의 의식이나 나의 실존적인 존재는 이 너머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이제 이 위에서 그냥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의 유튜브나 동영상의 어떤 배우들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무대고 나도 존재하고 윤필이님도 존재하고 자식도 존재하고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현실에 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는 무수한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어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람은 억울해하고 원망해하고 왜 그런 일이 나는지 모르니까 나의 불행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고 때로는 이제 그 분노를 누군가에 투사하기 위해서 분노의 대상을 내가 찾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실존적인 존재가 있고 이게 나를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나의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내가 객관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내 가족이나 다른 문제들도 조금 더 거기에 감정이나 생각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겠습니다. 네, 행복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하겠습니다.